부동산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8억 원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유리 씨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뭐예요? 입지선 점은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는 차익이 적었을까요? 이 건물의 주인공은 박서준 씨입니다. 이게 꼭 지금 건물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야기는 우리 제가 참 좋아하는 이효리 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거 부분에서는 또 여러 구독자분들이 뭐 선호도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요. 네. 어쨌든 노래 잘하고 섹시하고 매력적인 가수죠. 근데 이분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부동산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돈이 떨어지면 집 한 채씩 팔아서 쓴다라는 얘기를 여러 언론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집을 꾸준히 매도를 해왔고 매도도 그냥 뭐 지인에게 막 하고 뭐 그 제주도에 있는 그때 거주하던 단독주택은 JTBC인가에 매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많이 이렇게 뭐 고민하거나 이러지 않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효리 씨가 했던 인터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벌어놓은 돈으로 죽을 때까지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재산이 몇천억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다. 돈이 생기면 집을 한 채씩 사뒀는데 돈이 떨어지면 계속 한 채씩 팔아서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계속 자금이 그래도 꾸준히 모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왜 팔까요? 그냥 어떻게든 담아가야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각자 인생의 가치관이란 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분이 최근에 신당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었어요. 요거 뒤에 얘기 드릴 거고요. 이제 그해 매입을 하면서 건물 하나 매각을 합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매각을 해요. 네, 2022년 6월에요. 2019년도에는요, 논현동 건물을 38억 원에 또 매각을 합니다. 이 매각한 논현동 건물은 대출 없이 27억 원에 2010년도에 샀던 그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38억 원에 매각을 했고요. 이 매각한 부동산을요, 어떤 모 회사에서 58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멸실을 해서 근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2022년에 CJ제일주당의 이선호 경영 리더한테 185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선호 리더가 185억 원에 매입을 한 거죠. 이효리가 갖고 있던 그 논현동 단독주택을 새로 지은 건물을요. 자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아쉬운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나요? 네. 자, 다음을 보면. 자, 이 논현동 단독주택이 이효리 씨가 처음 매각했던 때의 모습이에요. 27억 6천만 원에 매각을, 매입을 했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싹 리모델링 해서 대문도 바꾸고, 이렇게 뒤에 조금 손을 댄 것 같죠? 그래서 9년 만에 38억 원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58억에 새로 신축 지은 걸 갖다가 팔아서 58억 원에 이제 새로 어떤 분이 사셔서 이거를 다시 새롭게 지어서 근생 건물로 지어서 185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요거 제가 잠깐 지도를 한번 띄워 볼게요.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 건물인데 요 건물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되게 예쁘죠? 예쁘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요 건물입니다. 요거 새롭게 지어서 이렇게 생긴 건물이고 요게 이제 처음에 옛날 모습은 요런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로 와서 보여드리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요렇게 그게 단독주택이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이효리 씨가 사서 매입을 해서 예쁘게 새로 꾸민 게 아까 그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예쁘게 대문을 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단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입지가 좋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바로 그 학동공원의 앞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새롭게 신축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효리 씨가 조금 타이밍도 그렇고 이 매도의 시기가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리고 이걸 굳이 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진 않더라도 이 상태로만 좀잘 갖고 있었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공시 가격의 어떤 상승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제 이 매도한 이후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잘 선택해가지고 좀 빨리 팔아버리는 그러한 약간 실수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이효리 씨가 팔은 여기도 팔은 한남동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앞에서 보시면 요 한남동 건물을 이때 얼마에 샀다고 했더라? 50 몇억에 샀다고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50 몇억에 사서 요걸 50 몇억에 사서 88억인가 팔았어요. 여기도 어딘지를 보여드리면은요, 위치가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 요 사이에 요렇게 지금 정말 정말 노른자 있죠. 이쪽은 한남 뉴타운이고요, 그죠? 이제 뉴타운 될 곳이고 이쪽은 남산이에요, 그죠? 남산. 그러니까 이제 한강진역하고 이태원역 사이로 이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잘 아시는 삼성가 다 이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뭐그 미술관이죠. 미술관 있고 정말 뭐그좀 부촌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여기 요 자리가 이효리 씨가 갖고 있던 물건지 자리거든요. 요 자리. 지금도 보면 너무 좋은 자리에 있어요. 코너 자리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음식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밑에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가면 바로 이제 그 이태원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건너가면 이제 한남 뉴타운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자리예요. 요 건물이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 빠르게 팔아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 너무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정리하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지금 보면은요, 가격이요, 앞에 강남권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아까 이효리 씨가 최근에 마지막에 매입한 곳이 어딜까요? 신당동입니다. 신당동. 거기는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도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신당동에 있는 이 자리는 어디냐면요, 여기 장충동 쪽에 여기 가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약수역이 있고 신당동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뭐 신당동 떡볶이촌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죠. 신당동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다 여기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저쪽에 황학동 그 연결되는 그쪽에서부터 여기 다 신당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다 신당동이거든요. 엄청 큽니다. 근데 지금 그 이유리 씨가 매입한 그 건물은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요 비뮤즈 맨션이라는 건물이에요. 잘 찾고 있네요. 그래도 안 헤매고 요겁니다. 요거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파른 구릉이 느껴지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상담 오셔도 그렇고 그 이제 평지에 많이 사셨던 분들은 구릉지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파트들이 구릉에 올라가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잘 많이 지금 좋아하는 아파트들 중에 상당수 목수리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마포리면 푸르지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사실 구릉지에다가 아파트 지은 거고 산동네 달동네 다 헐어서 약간 평탄화 시켜가면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의 가치를 깎아먹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거 사신 거요? 어떤 분들은 왜 저기 한남동 팔고 논현동 팔아가지고 이거 샀을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샀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판게 아쉬운 거죠. 안 팔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팔고 이것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자리는 이제 지도적으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요런 상황이죠. 여기 위치한 요 자리 밑으로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버티고 개역이 있습니다. 버티고 개역이 있고 그 위로 이제 이쪽에 신당 구 구역이 이제 재개발을 하고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고급 주거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연예인분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여기 남산 포레스트 하우스라든지 요 일대가 지금 다 그런 고급스러운 주거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 보세요.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여기 옆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남산타운 있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뭐가 있냐면 네. 옥수 리버젠 옥수 극동아파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한남더리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얘기 드리신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가 이 남산이라는 어떤 서울의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입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시세가, 변화가 많이 일어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버티고기 주변에 여기도 뭐 주로 주택을 갖고 계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쾌적한 환경 속에 어떤 고급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여기 감당하고 있고요. 남산타운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구름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가 좋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가치가 높아질 자리라는 거예요. 비록 중구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남산에 자락에 얹어져 있는 고급 주거지와 약간 색깔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남산타운에 이제 약간 조망 좋은 어떤 그 세대, 그러니까 한강변도 보이고 남산뷰도 다 나오는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거기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5,000세대도 넘는데 임대를 빼면 3천 몇백 세대인데요. 3,500세대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같은 평형대에서도 가격 차이가 현격하게 날 때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뷰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신 분들은 막 눈에 아른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지적으로 이제 좋은 자리고 변화가 많을 자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여기 버티고개 요 주변을 버티고개 힐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고급 주거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효리 씨가 참 입지 선점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파는 게 문제인 거죠. 네, 파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여기를 지금 37억 5천에 지금 현금으로만 올 현금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뭐 패션 회사가 운영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률이 뭐 보통 수익률은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건물 수익률들이 다 3%대예요. 뭐 3.5에서 3.7. 근데 여기는 3.12%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꾸준하게 수입을 챙기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걸 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효리, 제가 이 효리 씨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뭐예요? 입지 선점은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강남 샀죠? 용산 샀죠? 중구 신당동 샀죠? 그러니까 다 입지적으로 좋거나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나 이제 변화를 시작하거나 이런 곳들을 잘 선점해서 괜찮은 결과들을 봤지만 빠르게 팔아버리면서 차익에 대한 부분 많이 못 가져가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고 팔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게 많이 아쉬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웬만하면 팔지 말자. 전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입지라고 했던 곳들 중에 어디가 언급됐어요? 지금 용산이 언급됐죠?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대다수의 어디 집을 많이 사냐면 강남에 많이 사긴 하지만 지금 최근의 추세가 자꾸 이제 좀 번져가는 모습인데 그중에 또 굉장히 많이 접근하신 지역 중에 하나가 용산입니다. 자, 이쪽 좌측편에는 한효주 씨가 있고 우측편에는 지금 이종석 씨가 있어요. 네. 아이유의 연인이죠? 네. 자, 두 분의 지금 부동산을 매입한 곳 제가 데이터 갖고 온 건데요. 자, 지금 여기에는 어딘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이 물건을요. 한효주 씨가 17년도에 55억 5천에 매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낡은 건물이에요. 7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엄청 낡았는데, 이걸 55억 5천에 사서 20년도에 팔았습니다. 80억에 팔았어요. 네, 80억에. 꽤 많은 차익을 그래도 거뒀죠. 자, 옆에 이종석 씨는요, 이분 이종석 씨 이름 맞죠? 제가 연예인을 아주 잘 알진 못합니다. 아이유의 연인이신 것만 알아요. 88년도에 준공된 요 건물을 샀습니다. 요게 단독주택 같은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다르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단독주택 같은 건물을 지금 18년도에 30억에 샀습니다. 근데 21년도에 35억 9천에 팔았어요. 왜 이렇게 여기는 차익이 적었을까요? 네, 요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여기 위치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기 한남동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서 아주 멀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남더힐 있고요. 한남더힐 있고, 여기가.
여기가 한효주 씨가 매각한 매도한 부동산이고 여기가 지금 유종석 씨가 매도한 부동산입니다. 나이는 한남동이라고 바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효주 씨가 제가 알기로 한남동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신지 모르겠지만 바로 자기가 사는 곳 바로 앞에다가 부동산을 매수를 하셨었던 거죠. 지금 여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요. 네, 소수라는 음식점을 한식당이더라고요. 이제 그 고기 고급 고기 파는 곳입니다. 여기를 지금 이렇게 좀 7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엄청 낡은 건물을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쁘게 좀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80억에 파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이종석 씨건 물건 어딨냐면은 요 뒤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지금 이 물건이 가격을 많이 못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생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거를 이렇게 개조한 겁니다. 여기도 음식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뭔가 모양이 반듯하고 이쁘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적편집도로 잠깐 보면은 우리 한효주 씨가 정리한 물건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땅이고요. 이종석 씨가 정리한 물건은 여기 자리예요. 요 앞에가 지금 땅이 다른 데 끼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죠.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도 이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이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떤 모양의 땅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현재 상태도 뭐 컨디션도 그리고 이제 뭐땅 크기도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를 봤죠. 뭐그 나인원한다면 아마 이종석 씨가 갖고 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잘 다른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요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투자 기간은 거의 한 3년으로 비슷비슷한데요. 투자의 성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도 달랐지만 수익률은 더 많이 갈렸다라는 거좀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자, 신민아 씨입니다. 신민아 씨는요, 최근에 용리단길에 투자를 했어요. 용리단길. 용리단길 아시나요? 용리단길은 이제 용산입니다. 용산에 또 다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 나오는 거죠. 여기죠, 여기. 용산공원이 있고 삼각지역이 있고 이쪽을 용리단길이라고 해서 음식점들이랑 많이 이제 들어오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지금 요 땅이 신민아 씨가 매입을 한 땅입니다.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은 자리죠,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요, 요 자리입니다. 처음에 살 때는 이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헐어냈어요. 근데 좀뭐 얘기는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 지금 요 뒤쪽에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요 자리가 그 신민아 씨가 사고 나서 여기도 매각이 되고 여기도 매각이 돼서 지금은 여기는 건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인들 투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하게 확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신민아 씨 땅은 여기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땅을 이렇게 예쁘게 건물로 상가를 예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왜 여기다가 샀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것도 짓지 않고 있을까요? 뭔가 계획이 있겠죠, 그죠?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가치를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매수는 했는데 당장 뭔가를 짓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희애 씨도 주차장 부지를 사서 매입해가지고 한동안 들고 있었다가 건물을 지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러한 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 빛을 발할 때 그걸 탁 어떤 타이밍에 적절하게 딱 상품성을 바꿔서 매각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아니에요. 이건 지금 2011년도인가의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일부러. 네,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많이 매입하던 지역은 거의 대다수가, 강남이었습니다. 신사동,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논현동, 뭐 신사동 이런 지역들이죠, 그죠? 근데 그 간간이 이제 얀영셔츠 합정동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장동건 씨 한남동 보이네요. 투자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랬던 것이 조금 뒤로 가면은 이제 약간 지역이 바뀌어가지고요. 뭐 성수동도 나오고 마포구 연남동도 나오고 화곡동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게 용산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 쪽의 뒤쪽으로 뭐 송정동이라든가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도심, 아까 말씀드렸던 버티고개라든가 이런 지역들로도 많이 수요가 지금 어떤 그 연예인분들이 투자를 많이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어요. 약간 흐름이 보이시나요? 네. 최근에 보면은 홍대, 한남동, 성수동 이런 지역으로 지금 분산돼서 투자들이 많이 분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집중됐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수요들이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번져가는 거죠. 뭘 좀 느끼실 수가 있나요? 네, 뭘 느끼실 수 있나요? 자, 연예인들이요 부동산 투자에 좀 성공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볼 때 그겁니다. 좋은 입지를 일단 선점하는 거예요. 자금력이 있고 또 많은 대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잘합니까? 변화의 입지를 선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금은 강남 이러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강남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때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 분들 중에요. 뭐 이마룡 씨라든가 뭐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강남에 계속 투자를 해왔던 것들이 쌓여서 계속 자산이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 여기가 변화할 입지야라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오셨던 거죠. 그 지금은 어디가 그런 지역들이냐? 용산이라든가 서울의 핵심 도심지라든가 아니면은 변화가 많은 성수동이라든가 뭐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자리들인데 그런 지역들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상품가치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바꿔줘요. 바꿔줘서 가치를 바꿔서 빛이 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효리 씨가 정리했던 그 단독주택을 새롭게 근생빌라로 근생건물로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보면서 55억에 산 거를 185억에 파는 이러한 능력은 사실 상품가치가 바뀌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예를 하나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 어디냐면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여기 이제 압구정 로데오역하고 조금 많이 멀지 않고 이제 여기 도산공원 위쪽에 위치한 자리인데요. 이 건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이 건물입니다. 어떤가요? 화면을 좀 바꿔야겠네요. 자, 이 건물입니다. 어떤가요? 예쁘게 생겼죠? 이 건물의 주인공은 박서준 씨입니다. 박용규로 등기부등본상에는 확인이 되는 분이에요. 네, 제가 뛰어봤기 때문에. 네, 박용규님, 박서준님입니다. 네, 굉장히 이태원 클래스에서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드라마가 좋았던 건지 아무튼 굉장히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어쨌든 이 건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요. 박서준 씨가 이 건물을 샀어요. 샀는데 얘가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생긴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을 매입을 해서요. 얼마에 사셨더라? 110억 원에 매입을 했네요. 네. 이게 이 건물이 86년도에 사연 승인이 난 건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네, 이제 요거를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사서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열심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모습으로 네.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뭐 160억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건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뭐 밑에는 아마 헬스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뭐 1층은 이제 미용실, 여기는 지금 미용실이 아닌데, 현재는 미용실인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미용실이고, 위에는 뭐 이제 다른 또 건물, 그 다른 곳들이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식집이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위에는요, 한식집.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냥 건물을 사서 두고 있냐가 아니라 그걸 좀 상품 가치를 바꿔주는 것. 그래서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모되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우혁 씨도 건물을 새로 헐고 짓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어떻게 보면 투자죠, 이것도. 내가 건물 산 것도 투자인데 거기에다 또 돈을 들여서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또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가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면 할 만하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도하기보다 오래 묵히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장우혁 씨가 그렇게 알뜰살뜰한데 어쨌든 간에 별로 많이 매도하지 않고 건물들을 거의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매각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입지를 내가 선점했다고 판단할 때는 그걸 끌고 갈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요기 잘하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빌딩이라든가 이런 건물주가 되는 거 당장 우리가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꼭 지금 건물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를 선점하면 좋아요. 투자할 때는 가장 좋은 걸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입지가 안 된다면 좋아질 입지, 변화가 많을 자리를 찾아가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어디가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용산.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변화가 많을 지역들, 뭐 구릉이 많은 서울 도심권이 앞으로 변화가 많을 겁니다.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용산, 뭐그 한남동 일대라든가 이 지역들이요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남동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사실 워낙 뭐 고가의 자리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눈을 돌리면 신당동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당동 떡볶이촌만 알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고급 주거지랑 변모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변화가 많을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그 한남더힐도요, 옛날에 단국대학교였잖아요. 단국대학교 제가 어릴 때 거기를 올라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남동에 제가 살았었고 저희 아버님이 여기 이제 아무튼 2년 있으셔가지고 단국대학교를 제가 열심히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나게 구릉이어서 제가 막 헉헉헉거리면서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완전 고급 주거지로 완전히 변모한 상황이고요. 나인원 한남 있고요. 그죠? 이 입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 연동되면서 변화가 이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 성수동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전략정비구역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더디게 일어나고는 진행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입지가 아직 가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다가 아파트든 뭐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날 곳들을 우리가 잘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주택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소형주택을 사더라도 이런 지역을 잘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 곳, 앞으로 가치가 계속 변화할 곳, 그런 곳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다면 뭐꼭 지금 그것이 큰 물건이어야 되고 좋은 거여야 되고 건물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안에도 적용시키고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